매거진. 2016년 3월 25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최근 사퇴를 공언하면서 칩거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신뢰를 표시했습니다. 신뢰의 표시, 이 표시에 담긴 문재인 전 대표의 심경은 무엇이라 보는지 설문했습니다. 82%가 총선 승리를 위해 단합하자는 의사표시로 본다, 이렇게 답했고요. 12%만 진심을 담은 김종인 대표에 대한 전적인 지지 표시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어법을 구사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다, 이런 견해도 6%나 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까지 3,182분이 참여한 설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솔직히 문재인 대표의 김종인 영입에서부터 일은 틀어졌다고 봅니다. 사람이니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실수 두 번 했다가는 당 전체가 새누리당으로 넘어가겠어요, 라는 의견. 전적인 신뢰로 보는데 아닌지요. 이해찬 의원과 정청래 의원을 쳐낸 게 아쉬울 듯 보이지만 대의를 위해서 한 듯 싶은데요. 아마도. 이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당내 정체성 문장에 대해 관념적이고 부질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서울 마포구에 출마한 손혜원 홍보위원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확장을 위해 민주화와 시민운동 세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쪽만 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입장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천 보류된 5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옥새투쟁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최고위원회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자갈치 회동을 가졌지만 견해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총선을 경제선거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총선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공천 막판에 터진 비례대표 공천 파문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사퇴 논란을 수습하고 발빠르게 선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야당이 2등에 체질화되어 있다면서 연일 자신에 대한 저항 세력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세임물을 전면에 배치하는 일은 매일매일 낡은 관행과의 싸움이었고 2등 안주하는 낡은 관성과 싸워야 합니다. 북한이 청와대를 겨냥한 직접적인 위협을 거듭한 데 대해 청와대가 전 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북한의 잇단 위협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안보 위협론을 무기로 해서 총선에 임하겠다는 뜻이 읽혀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비상 상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500만 원,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등에게는 각각 300만 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함이었었다는 혈서는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혈서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민족문제연구소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지난해 삼성물산 제1모직의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금융감독당국이 엘리엇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면서 검찰 조사 압박이 커지니까 엘리엇이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올까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중고차 하면 조광래, 조광래 하면 중고차.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다시 한번 1800-9538.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com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com을 확인해 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마하! 당선 로고송.com.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지하수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가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렸어?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니나 민주주의 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 다뤄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옥색 쿠데타, 총선 국면인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4.13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5개의 단수 후보 추천 선거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헌당규를 어기고 추천을 했다는 게 논란이 돼서 최고회의 의결이 보류된 선거구들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이들 지역 공천심사 결과를 추인한 뒤 당대표 직인을 찍지 않으면 이 5명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지역구인 부산으로 내려가 이들 지역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른바 옥새 투쟁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원유철 원내대표가 부산에 내려가서 김무성 대표를 설득했는데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오늘 낮에 새누리당 당사 대표실에 머물 계획이지만 최고위원회의는 열지 않겠다. 즉 의결하지 않겠다, 도장 찍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유철, 김무성 두 사람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관위의 결정사항하고 또 향후 우리 그 총선과 관련된 선대위 구성 등 여러 가지를 처리하셔야 되는데 최고위원회 정상화, 당무의 정상화를 그 요청드렸습니다. 당 대표님께서는 내일 오후 2시에 당사로 오셔서 당사에 오시겠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자연스럽게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회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도장을 찍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최고위원회가 정상화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윤철 네. 대표님께서 최고위 소집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제 소집권 저한테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아, 그러면 지금까지 최고위 소집을 안 하신다는 입장이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내일 후보 등록이 끝나는 시한까지도 최고위를 소집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자, 내일 오전에 서울에 올라가서 오후에 점심시간 직후에 당사 대표실에 가서 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상경은 도장 찍어주기 위해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유고 상태로 만들어서 원유철 대행체제로서 진박 오형제에게 공천을 주려는 진박들의 음모 실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됩니다. 자, 정말 친박계가 권한대행체제의 당대표 직인으로 바꿔서 이들 5명에 대한 공천장의 도장을 찍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져가면 선관위는 받아줄까요? 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직인 변경 사유를 검토해야 하는데 당내 갈등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을 선관위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친박계의 대응 카드로는 친박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리는 방법이 있지만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시전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친박계가 김 대표를 설득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변호사인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입장도 이러합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나온 김용남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김무성 대표는 오늘 그 입장을 바뀌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걸 대표 유고 상황으로 해석을 해서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대행하는 것으로 이제 해법을 아마 강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취재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 도장을 갖고 내려갔다라는 이런 지금 전언이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설령 대표 직무 대행 역할을 자임한다 하더라도 직위는 못 찍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대행으로서 뭐 직인 분실 신고를 내고 새로운 직인을 새겨서 그걸 찍는 방법 미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선관위에 의해서 인정이 되느냐가 결국은 핵심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대표 직인이 찍힌 공천장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예, 문제가 예. 있고요. 예.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하고 최고위원을 해체한 이후에 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뽑힌 비대위원장 명의의 직인을 새로 새겨서 찍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하루 만에 그런 절차를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아무튼 근데 최고위원회 그 해산은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대부분의 네. 최고위원들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다면 네네. 최고위원회는 해산이 됩니다. 네. 혹시라도 오늘 밤을 경과하면서 내일 사이에 상황에 다시 그 180도의 급반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위원님은? 글쎄 뭐 앞날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김무성 대표의 태도 변화를 뜻하는 것인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오후에 기자회견 내용으로 봐서는 좀 가능성이 대단히 네. 낮아 보입니다. 아,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그러니까 대표 직원을 새로 파든지 비대위를 네. 그 구성을 하든지 이런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래 보이는데 뭐, 네. 그 원유철 원내대표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어떤 네네. 결론을 잘 도출할 수 있다면 혹시 변화 가능성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최근 당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두고 특정 세력이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라는 식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영선 비대위원 어제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특정 세력이 당 지도부를 흔든 것은 저희 당에서 몇 차례 겪어왔던 고질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 댓글도 악의적인 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지역구 공천이라든가 최종 확정된 비례대표 안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 그룹과 당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인물들의 조합 균형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요?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지역구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중의 여론은 그래도 지금 새누리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공천을 원칙을 가지고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예.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는 그런 약간의 그런 충돌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조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홍창순 공관위원장이 그런 언급을 네. 했습니다. 당의 특정 세력이 지도부를 흔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당초에 김종인 대표께서 부상하셨던 비례대표의 전문가 그룹의 진입이 상당 부분 좀 절반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특정 세력이 당 지도부를 흔들었다고 보는 그 말씀은 그동안에 몇 차례 이제 그 저희 당에서 겪어왔던 그 어떤 그 당의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한 것들의 연장선상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그런 말씀도 가능하고요. 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면 그동안의 공천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 파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사실관계가 거꾸로 이제 그 인터넷상에 전달이 된 상태에서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구설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구설의 한복판에 사실 그 박 의원님 이름도 많이 좀 거명이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 저도 제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예. 예, 그런 과정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제가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특정 아이디를 가진 사람 한 10사람 정도가 열흘 사이에 한 1,400회 정도의 그런 어떤 인터넷 글을 날렸더라고요. 예. 그러면 하루에 이제 평균 140회를 한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럼 이것이 과연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여론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한 여론을 주도해가기 위한 그 전문적인 어떤 그런 그 의도를 가진 조직적인 움직임이냐,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홍창선 위원장님이 특정 세력이 지도부를 흔들었다라는 것과 연결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서 저를 트럼프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막말을 한 것이다. 제가 인종차별주의자, 극우주의자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창선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막말에 있어서는 트럼프급 챔피언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었지요. 정청래 의원이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밝힌 말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왜 컷오프도 했습니까? 라고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네. 그분이 정청래 의원이 좋은 분이지만 막말에 있어서는 트럼프급 챔피언이다 이런 말을 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아니 뭐 나오신 김에 곧 답 주시겠습니까? 홍창선 위원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 명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컷오프되기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전화 한 통도 안 했는데 정 의원한테는 한다. 예. 근데 정 의원 한 것이 그게 무슨 막말이냐. 말도 안 된다. 근데 당에서 좀 이상한 흐름이 있으니까. 예. 좀 그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과 기자회견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알아서 구제를 하겠다. 그래서 아이 기자회견까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더 이상하죠.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SNS로 예. 그런 의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했는데 그 이후로 하시는 말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 저는 이제 이 이야기는 몰랐네요. 그러니까 컷오프 되기 전에 전화를 직접 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 구제의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과 SNS 올리셨던 거 저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네. SNS입니까? 네네네. 그러면 결국 기자회견 안 했기 때문에 컷오프 된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기사에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굳이 하지 않아도 SNS에 그걸 표현을 하면 예, 예. 기사화가 당연히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셔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본인의 앞뒷말이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뀌는 거죠. 본인이 저를 트럼프로 얘기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막말을 하신 거죠. 제가 어떻게 인종차별주의자, 극우주의자입니까? 예, 지금 뭐 백의종군 선언을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짚고 가야겠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못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뭐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p.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건축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두 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만원에서 4만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오,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희 함께하겠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뭐 오늘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없을 무 인사드립니다. 예, 다음 친박의 대선 공약은 도장을 원수 암덩어리로 여기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이겁니다. 뭐 낮 2시에 서울에 안 와도 돼. 도장 내놓고 부산에서 푹 쉬어. 뭐 화나, 뭐 형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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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았다. 장난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닥치라. 어? 뭐 오늘을 기다렸다. 이 김용민이가 지난 총선에서 야당 20석을 말아먹었는데 뭐 당신은 시작부터 5석을 까고 시작하나? 그 다섯 명 다시 다 당으로 돌아온다. 2008년에 친박이 그러했다. 이 당의 공식적인 공천관리기구에서 결정한 공천자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뒤집어? 멍뚱한 공천 때문에 법원에서 쫑 그먹은 공천관리기구를 말하냐? 뭐 너의 애당심을 믿어라. 어? 나는 니보다 당을 더 사랑한다. 뭐? 당을 사랑해?
이젠 당뇨가 있다고 차이나는군. 혈당 얼마나 돼? 어? 공복시에 소변 검사 좀 해야겠군. 아니 이 새끼가 제정신이 아니구만. 어? 갑자기 오줌 이야기를 왜 꺼내? 예, 그러면은 마약 도핑 테스트도 할 수 있으니까. 닥쳐 이 새끼야. 또 마약 얘기야 이 새끼. 아니 마약을 빨지 않고 어떻게 이 짓을 해? 어? 도장 내놔. 아이고 아이고. 당내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요. 자, 오늘도 퀴즈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이, 사회자. 오늘 퀴즈 문제 내주실 분이 오셨어요. 아니, 오늘 퀴즈 문제 내주실 분이요? 누구시죠? 저기, 들어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미스박 인사드립니다. 아니, 이 바쁘신 와중에, 게다가 전군 비상경계 태세를 내리신 와중에 퀴즈 문제를 내시러 각하께서 오신 겁니까? 저는 국민이 행복하다면 언제 어느 때건 퀴즈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 내기에 앞서서 뭐 오랜만입니다. 각하 뭐 그동안 건 내가 건강하게 생겼냐 이 씨발 새끼야. 너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도장 내놔. 각하 뭐 그거는 야 이 씹새끼야. 퀴즈 문제 한번 풀어봐. 무의 앞날은 다음 중 누구와 흡사할까요? 1번 최동욱, 2번 이정희, 3번 유승민. 삼지선다야 이 씹새끼야. 어? 이것도 못 맞춰? 아이고 각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이제 퀴즈 문제만 내주시죠. 알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십세기. 아유, 각하, 아유, 자중하시고요. 자, 문제 내주십시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새끼가 십세기만 아니었어도. 제가 어제 전군 경계를 명령했습니다. 북한의 무장공비나 특수부대원 등이 대한민국에 침투했을 때, 부대에서 탈영병이 발생했을 때 등 국지적인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령되는 단계별 정보 조치를 내릴 때면 이 동물이 거론되지요. 이 동물 셋이면 평시, 이 동물 둘일 때는 뭔가 적의김새가 이상할 때, 또 탈영병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하나면 최고 비상경계태세를 말합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각하 수고하셨습니다. 환, 도장 가져와. 응? 못 가져오면은 너도 부사하지 않을 거야. 아, 예, 각하 명심하겠습니다. 자, 사회자 정답. 네, 환 정답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은 짧게 가자. 너무 쉬워서. 정답은 개새끼. 아,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개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좀 더 정확한 정답은 김무성. 네, 무한테 기회가 넘어왔습니다. 자, 무 지금 어떻게 정답 말씀하실 기분입니까? 한때 친박의 좌장이던 내가 이제는 개가 되는구나. 개. 뭐 사실 친박들은 다 그분을 위한 강아지일 뿐이지. 어? 그러다가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토사구팽 당하는 구신세가 되지. 구. 개구자에서 구. 닥쳐! 그리고 도장 내놓고 사람으로서 살라고. 도장 안 내놓으면은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구! 바로 개라고! 뭐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이한구. 개구자 써서 이한구 맞을 텐데. 아,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왜 개입니까? 사람이죠. 자, 오늘도 정답은 여러분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에게는 시진핑이 어떻게 국가권력을 잡았는지 그 흥미진진한 내막을 다룬 책 13억분의 1의 남자를 보내드립니다. 예,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이유는 딱 하나지. 뭔가요? 도장을 내놓아서 된 거 아니야.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자, 13억분의 1의 남자. 이 책은 레드스톤이 협찬해 주셨습니다. 몰랐던 중국의 권부 사정 상세히 알 수 있는 정보도 많은 책입니다.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 살펴보겠습니다. 카레냐옹님, 정답 한바. 한바는 일본어 한바, 그러니까 반장에서 나온 건데 한자어 그대로 말하자면 밥을 먹는 장소, 즉 밥집이지요. 저는 성남 분당에서 게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분당에 게임 회사 대표 출신인 김병관 씨가 출마를 해서 저를 포함해 게임업계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에 각하께서 분당 판교를 다녀가셨는데요. 게임을 포함한 IT를 내팽개칠 때는 언제고 선거철이 되니 오셔서 급 관심을 보이시더군요. 하지만 적어도 분당 판교의 민심은 떠났다는 사실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도울 선생의 중국 강의를 듣고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 기회에 13억 분의 1의 남자를 꼭 읽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히읗 이응님, 현장식당 한밭집 정답 맞히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대 갈 23살 청년입니다. 요즘 김엄마께서 많이 바빠 보이시네요. 용 리핑에 꼽사리에 공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는 살. 살 좀 빠졌습니다. 예. 몸 건강하시고 응원하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말씀 보내주셔서 뽑은 건 아니고요. 군대 가신다고 해서.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빅엿을 먹였군요. 한마디로. 예, 그야말로 각하 빅엿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예, 그 일단 김무성 대표이 지금 공천 갈등 국면에서 김무성 예. 대표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무기가 공천장에 도장을 안 찍는 것. 예. 이른바 옥새투쟁이었는데요. 예.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김무성 대표가 이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사용하진 않을 거라는 그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엊그저께 최고위 회의에서도 뭐 책상을 치며 서로 논쟁을 하고 얼굴을 붉혔다고 하는데 예. 그 최고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예. 그 최고위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등갈비집에 가서 그 소주 폭탄을 같이 마시는 그런 화합의 사진이 그 박종희 공관위원 그 페이스북에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 양반 친박 아닙니까? 그렇죠, 친박이죠. 그래서 새누리당의 저력 뭐 이런 그 제목으로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예. 같이 함께 웃으면서 예.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걸 보고서는 파국으로는 치닫지 않겠구나. 역시 김무성은 무졸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어제 갑자기 오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지금까지 그 공천 보류해 놨었던 그 다섯 곳에 대해서 자기는 도장을 안 찍겠다. 그리고 예.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다. 이렇게 하고 예, 사라진 거죠. 예.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관위에서는 다시 이제 요청을 했고 다시 넘겼고 최고위에서 그걸 확정을 해야 되는데 예. 최고위에서 이제 확정을 안 하는 거고요. 그 김무성 대표는 다른 최고위원들과는 상의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최고위는 지금 친박들이 또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대표 권한으로서 공천장에 도장을 안 찍고 이곳을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 마지막에 한 칼을 보여준 거죠. 예. 아, 그동안 이제 참고 참고 참아왔는데 드디어 칼을 뽑았군요. 네.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이제 그 공천 도장만 기다리고 있던 후보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친박들의 반응도 어떠할지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예, 지금 그 다섯 개 지역인데요. 예. 그 다섯 개 지역은 그 서울 은평을 이재호 의원 지역구입니다. 예.
그리고 대구 동을 유성민 의원 지었고 예. 송파을 대구 동갑 네. 대구 달성군 이렇게 되는데요. 예. 원래 지금 공관위에서는 대구 동을 이제 이제만 전 동구청장에 주기로 했고 예. 송파을은 아주 친박 중에 친박이라는 원외 인사 중에서는 최고 친박인 유영아 전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공천을 주려고 했고요. 예. 예, 대구 동갑은 우리 대통령께서 대구에 가서 유일하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한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이고요. 예, 대구 달성군은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 그러니까 예. 정말 친박 중에서 친박, 최고 진박들이 지금 공천이 반려가 됐고 예. 유보가 됐고 지금 공천을 못 받게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 이 사람들은 지금 당 소속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이름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면은 아예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예, 당을 탈당을 지금 시한도 지났고요. 예. 만약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으면 어제 밤, 그저께 밤이죠. 네. 자정까지 탈당을 했어야 하는데. 예. 유승민 의원처럼.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나 이재호 의원처럼 엊그제 자정 이전까지 탈당계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예. 탈당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그 총선에서는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아유, 이거 진짜 거의 핵폭탄급에 해당하는 그 변수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친박이 가만두겠습니까? 또 무조리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하고요. 예. 친박에서는 계속 그 회의를 열고 그러면서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합법적으로 김무성 대표를 몰아낼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시간도 없죠. 예,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전당대회나 아니면 전국위원회나 이것을 예.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야 되는데 제가 이 방송 전에 새누리당 당원 당규를 봤더니만 예. 뭐 대표나 최고위원을 중간에 뭐 탄핵하거나 예.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없어요 또?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예. 예. 예, 그래야지만이 뭐 어떻게 새롭게 뭐 지도부를 구성하고 뭐 이러는 거지 본인이 뭐 사의가 없고 물러날 생각이 없으면 인위적으로 중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몰아내거나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거나 지금 그럴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일단은 뭐 청와대에서도 당에서 잘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이제 당황하는 기색이 좀 역력한데요. 예. 일단은 후보 등록 시한은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네. 예. 금요일 오후 6시까지고 그 시간까지 김무성 대표가 마음을 돌려서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예. 이 다섯 개 지역은 무공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혹시 뭐 김무성 대표가 또 약점을 잡혀서 그 시간에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선 후보로선 끝이죠, 뭐 한마디로. 그렇죠. 예. 네. 야, 이거 정말 참 너무 재밌게 됐습니다. 그 YS 상도동계 막내인데 김무성 예. 대표가 예. 어쨌든 그 YS의 피를 좀. 예. 조금 저 물려받긴 받은 것 같아요. 정치적 아들이라고 또 자임을 했으니까 예. 뭐 이름값을 해야죠. 뭐 사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아닌 밤중에 그 홍두깨가 됐는데 예. 네. 향후 추이를 또 지켜보죠. 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5번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래 지금 선거법상으로는 비례대표의 절반을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돼 있고 그것도 압순이, 그러니까 홀수번을 여성에게 배정하기로 돼 있죠. 지금 예. 선거법은. 예. 그런데 이상하게 이수혁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의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15번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어제 뭐 어떻게 됐습니까? 뭐 중요한 사람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아 이수혁 이분은 15번으로 됐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무 지금 문제 의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선거법에는 여성을 홀수로 배치하게 돼 있지만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다거나 뭐 이런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제 뭐 권고사항 비슷하게 된 건데 문제는 이제 15번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인데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러저러한 정당 지지도 이런 걸 다 감안을 하면 한 15번까지를 당선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15번, 지금 16번이 누구냐면 청년 대표인 정은혜 당 부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리대로라면 15번은 정은혜 후보가 배치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이수혁 후보를 살리기 위해서 예. 16번에 가야 했던 사람을 15번으로 현행 법률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배치를 했다는 거죠. 예. 이건 뭐 누가 예를 들어서 법적 제소를 하면은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게 지금까지 판례가 없어서 예. 뭐 당사자라면 정은혜 부대변인이겠죠. 예, 예, 예.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건 한번 법적으로 따져 다퉈볼 만한 사안이긴 한데 뭐 같은 당에서 예. 그런 그렇게 뭐 저 다툴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너무 지금 뭐 이수혁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영입한 사람이긴 하지만 예. 김종인 대표도 상당히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자신의 좀 측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썼다. 예.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수혁 전 대표 하면은 또 햇볕 정책,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색깔이 좀 우쪽에 있죠. 이래서 네, 개성공단 폐쇄를 뭐 이해할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해서 네. 상당히 또 이쪽 지지자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 선거운동이 개시된 겁니까? 아, 저도 4년 전 일인데 가물가물합니다. 예. 네. 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심판론을 제기했고 또 박근혜 네. 대통령 같은 경우 북한 위협론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안보 국면을 조성하며 안보 국면을 조성함으로써 그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자, 네. 뭐 네. 경제 심판론, 북한 위협론 어떤 게 더 이 선거 국면에 그 맹위를 떨칠지 주목됩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 경계하는 것이 안보 국면으로 가면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 심판으로 프레임을 짜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그게 이제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고요. 예.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때도 그때 얘기했던 명분이 테러 방지법은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하니 빨리 여기서 따져 나와서 통합과 뭐 경제 심판으로 건너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대표가 어제죠. 어제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좀 세게 발언을 했는데요. 예. 20대 총선은 경제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예.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 실패는 의석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많아서 생긴 일이다.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실패한 거다. 네, 그 의석수 늘리는데 기여한 분이 또 김종인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본인이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뭐 예 그런 건 또 인정을 좀 하셔야겠죠. 예 예. 그러면서 그 낡고 무능한 경제를 대신할 새로운 경제 틀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예. 경제 심판론을 다시 재점화를 했고 그리고 그 진영 의원과 네. 새누리당에서 넘어온 진영 의원과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경제 심판론으로 이번 총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예. 아, 이번 그 하여튼 총선 제가 봤을 때는 뭐 의도를 갖고 설정한 프레임은 별로 먹히지 않고요. 또 뭐 국면 중에 갑자기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그것이 전체 선거 국면을 집어삼키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뭐
그 예, 지금 원만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다더 그렇죠. 계속 돌발 변수가 터지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이제 북한 위협론으로 그 대응을 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북한이 뭐 1차 타격 대상이 청와대라고 위협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으니까 김성호 청와대 홍보수석이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 그 카메라 앞에 섰죠. 예. 그래서 이건 그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도발하겠다는 건 도전이고 전 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국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고 말씀했고 국민 여러분께도 비상 상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북한이 청와대를 타격할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겁을 먹어야 되는 건 청와대에 계신 분이죠. 뭐 겁나지가 않는데. 예, 예, 예. 그러면서 지금 계속 그 북한 위협론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국면에 이런 말씀을 하니 사람들이 뭐 진정성이 없다고들 생각하죠. 자, 다 의도를 갖고 네. 하는 얘기다. 이렇게 인식하고요. 예전에 그 70년대, 60년대 그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까부시러 왔던 그때 뭐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파 영업 잘 됩니까? 예, 지금 정치파가 예. 이번 총선을 맞이해서 총선 특집 페이지로 새롭게 단장을 했고요. 총선 뉴스 저희가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총선 상담소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또 오늘 보니까 그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한 분이 여기 와서 예. 상담을 한다고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방송 끝내고 예.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외에도 무슨 격전지 말말말이라든지 뭐 재밌는 콘텐츠 많고요. 그리고 4.13 총선 전에 알아야 할 10가지 뭐 이렇게 저희가 코너명을 달아서 한번 쓰여지고 뭐 휘발되는 어떤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총선 이후 대선까지 이어질 어떤 중요한 이슈들 그래서 총선 이후에 국회 지형이 변화됐을 때 이런 이슈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지금 기사로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읽어주시고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저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천착하지 말고 전체 판을 보고요. 또 앞으로 20대 국회 전체적인 또 전망도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는다면은 훌륭한 정치 소비자가 되지 않겠어요?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정치바가 또 큰 공헌을 하셨으면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스마트폰, 물통, 물유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 넌창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이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이점 02-455-8087.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네. 농민인 김현권 후보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김현권 후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국 농업정책의 현실을 짚어봐주신다고요? 네네. 어제도 제가 방송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이번 주 안에 이제 꼭 우리 농업 현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예. 마침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제가 그 잘 보는 그 미국 리얼리티 쇼 중에 더 비기스트 루저라는 쇼가 있습니다. 아, 루저. 예, 예. 그러니까 이 루저가 우리가 속 말하는 이렇게 패배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살을 빼다 할 때 루즈 웨이트라고 하는데요. 예. 그 루저는 살을 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비기스트 루저 하면 살을 가장 많이 뺀 사람 이런 뜻의 리얼리티 쇼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세계적인 비만 국가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좀 비만으로 고통받고 있는 출연자들을 모집을 해서 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합숙을 하고 이제 체중을 가장 많이 뺀 사람에게 또 비기스트 루저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25만 달러의 상금을 줍니다. 예.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그 쇼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한편에서는 살을 많이 빼면 25만 달러의 상금을 준다. 그런데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하루에 2.5달러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 지금 시간을 계산을 하면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해서 5초가 지날 때마다 어린이 한 명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전혀 효율적이지가 않죠. 미국 같은 선진국 편의점에서는 도넛을 파는데 이 도넛이 하루가 지나면은 다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가장 신선한 도너츠를 주겠다는 취지죠. 예. 그런데 하루가 지난 도너츠가 아니고요.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 도너츠라도 그걸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반대편에 또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예.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는 거죠. 지구 한쪽에서는 살을 많이 빼면 상금을 주고 한쪽에서는 도너츠가 하루가 지났다고 다 갖다 버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도너츠조차도 없어서 굶어 죽는 현실이 과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 편의점에서 버리는 도너츠를 다 모아가지고 버리지 말고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 문제인 겁니다. 예. 그런데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 속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편의점들은 그걸 모아서 아프리카까지 갖다 주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돈이 싸게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용과 효율적 면에서 그 사람들은 버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도너츠가 벌어지는 동안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중재를 해야 하고 국가에서는 그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특히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할 때 가장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곡물 시장입니다. 식량 시장입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진 모르겠지만 2008년에 곡물 파동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때 세계 곡물 가격이 거의 갑절 가까이 뛴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 경제학적으로는 에그플레이션, 에그리컬처하고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다. 이래서 이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때 이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예.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정말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이런 나라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었고요. IT에서는 제가 되게 충격적으로 봤었는데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예. 진흙을 구워서 먹는 진흙 쿠키 같은 장면이 방송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이 에그플레이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곡물이 부족하니까 곡물 가격이 올랐겠지 이런 건데요. 사실 그해의 흉작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지구상에는 5대 곡물 메이저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세계 곡물 유통량의 75%를 유통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회사가 카길이죠. 카길이라는 회사고 ADM, 루이드레피스, 붕괴, 앙드레 이런 다섯 개의 회사를 5대 곡물 메이저라고 하거든요. 예. 전 세계 곡물 유통량의 4분의 3이 이 다섯 개 메이저 회사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런데 이때 2008년 곡물 파동 때 이들 5개 회사의 순이익이 40%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곡물이 없어서 굶어 죽는 판에 곡물을 유통하는 회사들은 배를 엄청나게 불린 거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세계 식량 시장이라는 것이요. 왜 이런 심각한 불균등에 처해 있냐면 이 얘기는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의 식량 생산 능력을 보면 130억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라는 별이요. 그런데 만성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여서 목숨을 잃고 있죠. 이 불균등한 구조의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이 주체들이 바로 이 5대 곡물 메이저라는 회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식량의 4분의 3을 얘네들이 다 차지를 하고 이걸 어디에 분배를 할 건지를 카기를 중심으로 한 5개 회사가 다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는 방식이 순전히 돈입니다. 어디에다 팔아야 돈이 많이 남을 것이야. 이 관점으로만 식량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식량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라고 독려하지도 않습니다. 얘네들은. 왜냐하면 곡물 가격이 올랐을 때 자기의 이익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량의 4분의 1을 누가 먹고 있냐면 소들이 먹고 있습니다. 예. 5대 메이저들이 세계 식량들을 거의 다 장악을 한 다음에 이 옥수수 같은 식량들을 자기들이 차지한 식량 중에 4분의 1은 소한테 먹이는 거죠. 소한테 먹인 다음에 소를 키워서 모기를 만들어서 팔면 훨씬 더 이윤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사람들이 꼭 먹어야 할 식량이 인류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무려 8억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도요. 사실은 세계 식량의 4분의 1은 사람이 아니고 소가 다 먹고 있는 겁니다. 이 곡물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결정을 하는 것이 5대 곡물 메이저인 한 식량 자금률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만성적으로 나라 국민들의 근본적인 주권, 굶어 죽을 수 있는 위협이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는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2모작이 가능하고 3모작이 가능하고 굉장히 알아주는 농업 강국이었습니다. 농업 강국이었는데 필리핀이 1990년대 지금 우리나라가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요. 예. 아니 식량 부족 문제가 뭐가 문제야. 수입하면 되잖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우리는 수입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한국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식량 자급률 이런 게 아니고요. 식량 자주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예.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생산되는 곡물의 양으로 우리 국민들을 다 먹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외에서 확보한 용토 등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곡물을 다
계산을 해보면 자주율은 꽤 높게 나오므로 걱정할 게 없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한 게 똑같은 주장을 한 게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부족하면 수입하면 되지 뭐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1990년대 들어와서 농업 투자액을 절반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농토 다 갈아엎고 거기다 골프장 짓고 뭐 아파트 짓고 이 난리를 친 거죠. 2008년 곡물 파동이 있었을 때 이 나라가 주변 국가한테서 곡물을 사려고 합니다. 곡물 메이저로부터 사면 곡물이 너무 비싸니까요. 예. 베트남이나 인도로부터 쌀을 사려고 하는데 곡물 가격이 뛰어버리니 베트남하고 인도도 혹시 자국의 곡물이 부족할까봐 수출을 완전히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 필리핀은 정부가 보유를 한 정부미를 폭동이 일어나서 뺏길까봐 군인들하고 경찰들이 총을 들고 지키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예. 국민들이 엄청나게 굶주리는 현실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우리는 안 그렇느냐. 우리가 사실은 그 2008년 곡물파동의 기억을 되새겨보면은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때 곡물파동 때 무슨 일이 있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때 곡물 가격이 두 배로 급등을 하면서 농민들이 되게 고통스러웠죠. 특히 사료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농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면서 뭐 라면이나 과자값이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도 그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꽉 안 남아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때 그래도 쌀 자급률이 100%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쌀이라는 주식만큼은 적어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곡물 파동으로부터 우리 민중들은 조금 한 걸음 떨어져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쌀 자급률도 100% 이하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에서 수입하면 되지 정말로 아니한 생각입니다. 저희가 1979년에요. 냉해 때문에 쌀이 모자랐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그 11.6 사태가 난 이후에 신군부가 부랴부랴, 아, 이 뭐, 그 식량이 모자라가지고 1980년에요. 이 민심이 위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식량 수입에 목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결국은 신군부가 그때 그 미국 쌀 경작협회하고 곡물 메이저였던 코넬이라는 회사로부터 무려 당시 시세보다 3배나 높은 가격에 겨우겨우 쌀을 수입을 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장담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쌀 자급률까지 90% 이하로 떨어지고 식량 자급률이 뚝뚝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지금 우리 정부가 생각하듯이 아 수입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인 겁니다. 천만의 말씀인 겁니다. 그때는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5대 곡물 메이저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저는 식량 안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 결국은 식량 주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그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도시 노동자들의 삶이 유지되는 걸 정상적으로 살다 보니 우리 많은 그 도시에 사시는 민중분들도 식량 자급률이나 식량 주권 문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로 이 식량 주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처한 수많은 농민들의 농업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각 국가의 자주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흉작에 들어서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됐을 때 5대 곡물 메이저의 횡포에 휘둘려서 우리가 정말 식량 주권 문제의 절박한 상황에 노출이 됐을 때는 이미 늦는 거거든요. 핸드폰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요. 그걸로 국을 끓여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에 대한 강한 안보와 우리 농업을 지켜야 되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건 또 우리 그 도시에 사시는 민중분들도 우리 농업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면서 지켜주는 데 힘을 모아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혹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예. 농민분들이 계시면 제가 좀 간곡히 호소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예예. 부디 이번 총선 그리고 다음 대선 때 올바르게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농민분들이요. 예. 지역 감정이나 또 뭐 박정희 정부에 대한 향수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저희 농민분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아직도 한국에는 250만 명의 농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인구의 6, 7% 정도 된다는 건데요.
이걸로 따지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6명에서 7명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거든요. 지금 새누리당 후보들 대부분 농촌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이 작자들이요. 국회에서 하는 짓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중 FTA 체결한다니까 제일 먼저 나서죠. 무슨 FTA 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농업을 희생하자고 하죠. 예. 이게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서 많이 당선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가 농업에 농민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저희 농민분들께서 꼭 이번 선거 다음 대선 때 농민을 위한 후보를 뽑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농민분들과도 좀 공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스스로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한 비례대표로 나올까 말까 한 농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더 농민들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많은 정치인들을 만들어주시고 농민분들께서 스스로 그렇게 정치적인 각성을 해주셔야만이 농업이 멸망하고 식량 주권이 사라지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희 농민분들께서 좋은 투표를 해주실 것을 예. 당부드리고 싶어서 한마디로 묻혔습니다. 조병옥 전농사무총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농업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러는데 네.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측정조차 안 하고 그런 얘기를 떠든다는 거예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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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냐 네. 이런 네. 물음에 정부는 대답을 네.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맞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욱 부회장, 네. 오케이. 이 양반이 네. 이제 드디어 내사를 당하는군요. 예. 네. 노동청이 조사에 나섰는데 네. 이해욱 부회장 어떻습니까? 지금 뭐 협조적인가요? 아니요. 전혀 비협조적이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허허. 사실은 예. 같은 분의 뉴스를 제가 이제 이틀 연속으로 소개를 드리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예. 제가 조금 이 뭐 음모론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을 하는 것을 그다지 즐겨하지 않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들으면서 너무 뒷골이 당겨서 제가 뭐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만 오늘 제가 지금부터 두 번째로 드리는 이 리포트는 팩트로 확인되지 않은 굉장한 추정의 영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 그 추정의 영역조차도 제가 여러 소송 문제가 걸릴 것을 대비를 해서 예, 정확하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시고 추정에 관한 것들은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적절하게 좀 추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충분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안 드리고 가기에 너무 좀 뒷골이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추정의 영역으로 한번 말씀을 쭉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CBS 노컷뉴스가 엊그저께 이제 단독 보도로 상보를 한번 보도를 한 이후에 어제 그 한수진의 뭐 전망대인가 거기에 이제 그 한 그 운전 기사분이 나오셔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하셨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이 커지면서 노동청에서 이제 대림산업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대림산업 측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하면서 노동청 조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노동청 관계자의 코멘트가 피해 당사자인 수행기사들의 증언을 모으는 한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데 이렇게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더 엄격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는 뭐 폭행은 반의자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예. 신고를 안 해도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죠. 예.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이라는 것은요. 은행 같은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뭐 제품의 품질 이런 거보다도 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신뢰, 신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림의 이 편한 세상에 아파트에 한번 들어갔는데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에 대한 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이 우케 지금 이 사건 친 걸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했다면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북강병로에서 150km로 달리는데
운전기사한테 백미러를 접고 달리게 했다. 그런데 운전이 마음에 안 들면 막 그 100km 넘게 달리는데 운전기사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뭐 이런 내용인 건데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려고 백을 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무너무나 안전하지 않은 운전을 하는 거죠. 150을 달리는데 백미러를 접었다? 그런데 운전자를 팬다? 이러면 이건 뭐 진짜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오너의 안전의식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난 거고 그렇게 안전이라는 것을 허투루 생각하는 오너가 이끌고 있는 회사가 짓는 아파트는 어떨 것이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나올 만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엊그저께 저도 이 기사를 쓰고 나왔는데 기사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기사의 리드에 이 나이가 48이시던데 지금까지 그렇게 운전사 패고 그 죽을 위기를 스스로 감수하고 하는 건 품성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정신병 치료부터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예예예. 예, 예.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지금 사건이 커지고 있는데 몽고 관장 같은 경우에는 빨리 사과하고 물러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도 물론 사태가 수습이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이 보도가 월요일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이 되는 지금까지 제가 지금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 목요일 밤까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리인 사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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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히려 비협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뒷골이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준용,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 아버지인 이준용 대리인 산업명예 회장이 예. 조선일보가 주도한 통일나눔 펀드에 2천억 원을 지난해 말에 기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2천억 원은 사실은 증여를 할 만한 돈이 아니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돈이 이해욱 부회장, 그러니까 이준용 명예회장의 개인 자산이 아니고 얼마 전에 사별하신 사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그 본인이 이제 이준용 명예회장이 남긴 글에 의하면 이걸 물려줘 봐야 세금으로 되게 많이 나오니 좋은 곳에 쓰자 이래서 이제 기부를 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이해욱 부회장으로는 그 이 주식 승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편법으로 넘어간 건데요. 예. 어쨌든 뭐 3대 승계는 이미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2천억 원을 부담 없이 기부를 했는데 예. 이 기부를 한 곳이 통일나눔 펀드고 통일나눔 펀드를 만들어서 주도를 한 곳이 민주정부 10년 동안 남북분단 체제 무착화에 제일 열을 올렸던 조선일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금 통일나눔재단, 통일과 나눔재단의 이사장은 2007년이었을 겁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후보의 경선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도 속칭 7인회라고 불리는 현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로그룹 중에 한 명인 안병문 이사장이 지금 맡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대림산업은 제가 이게 뒷골이 당기는 겁니다. 통일나눔 펀드를 만든 곳은 조선일보다. 그런데 그 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원로그룹 중에 한 명이다. 예. 대림은 여기에 이례적으로 2천억 원이라는 돈을 냈다. 이때 다른 재벌들이 엄청나게 당황했다는 소문을 저는 들었어요. 아. 대림 2천억 원을 치르면 어쩌자는 거냐 도대체 우리는. 다른 재벌들이 못 따라갔거든요. 끝내는. 예. 그래서 지금 한 2200억 정도 모였다는데 그중에 2천억 원이 대림이 낸 겁니다. 엄청나게 지른 거거든요. 야.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상상과 추정의 영역이지만 지금 정부가 절대로 대림을 건드리지 못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협조적인 수사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추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청취자분들께서 들어주시고 추정을 해야 합니다만 과연 통일나눔 펀드라는 것이 모금한 돈이 어떤 성격으로 사용이 되는 건가. 아직까지 아무 사업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돈만 모으고 있고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복잡하게 굉장히 좀 뒷골이 당기는 겁니다. 그 안병훈 이사장, 7인회의 멤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괜히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자꾸 그 일회재단 생각도 나고요. 어떤 증거나 팩트도 없지만 하여간 우케 부회장이 저렇게 보합적이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뭘 믿고 있기에, 뭘 믿고 있기에 저런가. 하여튼 저는 뭐 뒷골이 무지무지하게 당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순수하게 그 추정의 영역이고. 다만 제가 여러 그 이 이준영 명예회장이 2천억 원을 냈을 때. 예. 여러 재벌들의 반응들이나 제가 들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하여간 뭔가 이 우리가 앞으로 통일 나눔 펀드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정말로 조선일보가 통일 그리고 먼 통일의 미래를 위해서 쓰는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우케 선생이 지금 이 난리를 치고 났는데 이 대림 산업의 오너의 이 횡포가 과연 현 정부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도 좀 저는 자세히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뒷골당김, 제가 설명을 더 이상 드릴 수 없지만 예. 뭔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찜찜한 이 구석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예. 하여튼 이 찜찜함은 하여간 저는 영 예, 사라지지 않았는데 저희 청취자분들께 더 이상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 팩트가 없기 때문에 예. 수정이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 찜찜하다는 마음만은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예.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대림 우케 예, 이런 네. 그 슈퍼갑질 조선일보는 네. 제대로 보도하고 있습니까? 한 건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한 건도 예, 보도를 안 했어요. 동아일보는 인터넷 그 이 검색어 기사로 보도를 오늘 중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그 미디어 오늘의 기사가 났습니다 어제. 그래서 예.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미디어 오늘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아 정말 타락한 언론의 전형입니다. 조선일보는. 예 정말 이해가 참 뭐 예. 그렇죠 좀. 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네. 저희 그 관훈 나이트 클럽에서도 변상욱 네. CBS 대기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일보 네. 관계자가 네. 통일나눔 펀드 어디다 쓸지 네. 지금 자기들로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뭐 네. 한겨레 같으면야 이런저런 사업을 벌였으니 쓸 데가 네. 많겠지만 조선일보하고 네. 통일은 흡수 통일 외에는 그게 좀 서로 연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뭐에다가 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 예. 조선일보 폐간 비용으로 쓰면은 딱 맞을 거라고. 예. 아 예. 조선일보만 저... 폐간돼도. 예. 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운동하시면 동참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원배 기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만 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굳이 마약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열받으면 괴력을 발휘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차라리 유승민과 연애를 하면 했지. 이 새끼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개족 같은 새끼를 향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아니 구체적인 괴멸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정의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 동지가 정성을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공천장에 도장 대신 비듬을 털고 코딱지를 닦고 침을 뱉고 똥을 닦는 김무성의 행태가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임이 자명하다. 김무성,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듣보잡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친박 좌장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친박을 쳐내는 친박의 좌장이 됐으니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처사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하며 참변에 가까운 대가를 톡톡히 맛볼 날만 남았다. 김무성이 도장을 안고 버티면 김무성을 적출해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이 저항하고 반발한다면 이제 새누리, 개신교, 장악당한 언론이 2012년에 김용민을 회쳐먹었듯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불벼락으로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내륙 곳곳에서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종일 찬 바람이 불면서 낮에도 쌀쌀하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수준 가까이 오르겠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꽃샘 추위는 일요일쯤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강남순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대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승민의 탈당 선언문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이것이다. 보수의 적자, 대구의 아들답게 정정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하는 부분. 나는 한국의 대선 주자로도 가늠된다는 유승민의 탈당 선언에서 보수의 적자, 대구의 아들이라는 구태의연한 표현으로서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한다는 것에 참으로 깊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시대의 적자 서자의 위계성 그리고 아들 딸의 위계주의를 근원적으로 도전하지는 못할 망정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이러한 적자 중심주의 또는 지역 아들 중심주의의 냄새를 담은 레토릭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실망스러울 뿐이다. 비교적 합리적인 보수 정치인이라고 간주되곤 하는 유승민의 탈당 선언에서 철학의 부재, 시대정신의 부재를 느끼면서 한국 정치 미래에 대한 착잡함이 내 마음속에서 깊이 느껴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오늘 오전의 상황까지 더해서 오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